손님 많이 이제 개입되지 온. 아니 근데 운도 이게 그 당시 뭐 IMF 다 같이 또 뭐 겪었지만 그 그렇죠.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는 선택을 하는 건 본인 거니까. 몫이니까.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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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1달러당 800원 환율이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 8, 9억 예. 정도 되면 8억짜리 집 있으면 100만 불 부자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때 당시 그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에서 만 3천 불. 예. 미국이 한 그보다 높은 3만 불 때였는데 네.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100만 불 부자 이렇게 많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. 아 국내 자산가격이 너무 비싸다.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달러를 샀죠. 달러에 그럼 투자를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환율이 계속 수직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오늘 1,4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. 800원짜리가 한 1,300원 되면서 이야, 요게 8개월 만에 6천만 원이 되십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.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증권업은 존재하지 않을까? 이제 증권주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. 1200원 샀는데 뭐 1000원, 800원 주가 계속 떨어지죠. 네, 그래도 사셨어요. 600원. 아, 반토막이면 망연자실 아닙니까? 근데 더 사셨어요? 그렇죠. 네. 샀죠. 왜 나는 믿으니까. 그러니까 IMF가 생각 이상으로 빨리 극복이 됐죠. 거의 6개월 사이에. 맞아.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. 그 사이 실업자가 쏟아졌고 소득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사회 곳곳에 거품이 빠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600원짜리가 한 두 달인가 해서 12,000원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아니 저기 회장님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체감적으로 야 어떻게 와 그게 12,000원이 됐어요? 3, 4년 후를 내다보고 샀던 거죠. 그런 희망 속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샀는데 IMF가 갑작스레 극복이 되면서 이 돈이 67억이더라. 그렇죠. 네. 돈 벌기 이렇게 쉽습니까? 아 그래서 사실 이건 와 특별하게 왔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기 너무 어려운 일이고. 그렇죠, 그렇죠. 사실.